모임이 있어 나가던 길에 걸려온 전화. 이번에 누가 이번에 소위 헐 구름이 너무 작고 제가 수술을 해야 돼. 한 이틀 입원해야 된대요. 제 난정기 감기. 감기하면 요 그게 돼가지고 막혀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고막이 막히고 고막 나갈 수도 있고. 결국 사달이 났다.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는데. 뭐야? 딸 소희 씨 그새 응급으로 수술을 마쳤단다. 팬도 그 몽장이 아프고. 팬도 주위에 눈물이 치고. 보름 잠깐 그만 잡고. 네. 지름 1.5cm 농량인데 그래서 바늘로 뺐는데 다 못 빼내니까 생체 치료하고 3일 뒤에 저희가 보고. 감기련이 우습게 여긴 탓에 병을 키운 모양이다.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 걸까? 담당 의사를 찾은 부부. 신소희님이 한 일주일 전부터 목이 많이 아팠는데 본인이 아마 그냥 그걸 미련하게 계속 참고 있었나 봐요. 여기 가서 이만하게 지금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죠? 목구멍 속이. 여기 이만큼이 지금 다 골마 들어간 거예요, 지금. 이게 주변으로 더 퍼지면은 머리로 올라가는 대동맥이라든가 대정맥 같은 데까지도 퍼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다시 CT를 찍어보고.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참았을까? 항생제 맞고 나서 열만 잘 내리면은 큰 문제 없이 날 수도 있어요. 고맙습니다. 예. 여보세요. 네네. 지난 5월 해녀 아카데미에 입학한 후로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따로 물질 연습을 해온 소희 씨다. 네가 처음 거기다 이제 그게 이제 몸 관리하는 비계를 배우고 처음 딱 이제 감기는 처음 걸린 몸이 뻔뻔한 그 막 기도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. 바짝 조였던 긴장의 끈이 맥없이 풀어진다. 해녀가 되는 길이 참으로 만만치 KBS